옛날 어느 고을에 아들 삼형제를 둔 부자가 있었습니다. 살림이 윤택한 데다가 아들이 셋이나 되니 사는 재미가 있었고 보는 사람들마다 그를 부러워하였습니다. 세 아들은 장성하여 모두 장가를 들었는데 며느리들도 누구 하나 빠질 것 없이 참하고 심성이 고와 부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큰아들이 이유도 없이 시름시름 앓더니 세상을 떠났고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남은 아들 둘도 사고와 병으로 모두 숨을 거두었습니다. 허망하게 아들 셋을 모두 잃자 그의 아내 역시 마음의 병을 얻어 자리보전을 하더니 결국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세 아들이 후사도 없이 죽자 그 넓은 집에 남은 건 시아버지와 어린 청춘과부 셋 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딸처럼 예쁘고 소중한 며느리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메이다 못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며느리들은 자기들 속도 말이 아닐 텐데 자식과 아내를 모두 잃은 시아버지의 고통이 더 클 거라 생각하며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봉양하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모습이 더 안타까워 며느리들을 더 이상 기구하게 만들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상을 받은 시아버지는 갑자기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새 며느리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들이 영문을 몰라 어쩔 줄 몰라 하자 시아버지는 대뜸 너희들이 불효를 하니 굶어 죽을 것이라고 하면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며느리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도무지 무엇 때문에 노여워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며 식사를 하시라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이 불효한 것들아, 나보고 밥을 먹으라고 조를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효도를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내리 사흘을 굶자 며느리들은 시아버지마저 병이 날까봐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새 며느리는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테니 제발 노여움을 풀고 이유를 말해달라고 했지만 분명 너희가 따르지 않을 테니 무슨 말을 하겠냐고 하면서 시아버지는 계속 굶기만 하였습니다. 며느리들이 애타게 울며 간청하자 시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며 힘들게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들 모두 개가하거라. 청천벽력 같은 시아버지의 말에 며느리들은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들은 그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평생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겠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거두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딸 같은 어린 며느리들이 남편도 자식도 없이 평생 한스럽게 사는 걸 원치 않았고 자신은 어떻게든 살 수 있으니 아직 청춘일 때 각자 행복을 찾아 발길을 돌리라고 설득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다 팔자로 생각하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이것이 불효라고 하면서 노여워하더니 다시 밥상을 물리고 방문을 걸어잠궜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더 지나 정말로 시아버지가 죽게 생기자 며느리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말씀대로 따를 테니 식사를 하시라고 울면서 애원하였습니다. 내 딸들아 고맙구나. 이제 내가 밥을 먹으마. 병색이 완연한 시아버지는 밥상을 받고 웃음을 보였지만 며느리들은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동안 몸을 추스렸고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하자 꽤 오랜 기간 출타를 할 테니 자신이 돌아오거든 잔치를 벌이자고 말한 후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두어 달이 지나자 시아버지는 희색이 만면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며칠 후 큰 잔치를 하자고 하였고 며느리들은 두 말 없이 시키는 대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잔칫날 아침이 되자 시아버지는 새 며느리를 불러 앉혀놓고 보따리 하나씩을 주었는데 그 안에는 원삼과 족두리가 가지런히 들어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동안 며느리들의 배필감을 고르고 다녔는데 형편은 어려워도 심덕이 무난하고 건강한 젊은이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돌아오면 잔치를 준비하라고 한 것도 새 신랑감들을 데려와 며느리들의 혼례를 치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르기 전 시아버지는 큰 며느리에게 위에 논 300석지기, 둘째는 아래 논 300석지기, 막내는 들 300석지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본인은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남은 논으로 먹고 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새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며느리들은 살림을 따로 차렸지만 새 신랑과 함께 시아버지를 더욱 극진히 봉양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그들의 마음 씀씀이가 한없이 고마우면서도 자신이 짐이 되는 것 같아 여행을 핑계로 자주 방랑길에 올랐습니다. 한번 집을 나서면 정처 없는 나그네처럼 두어 달씩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시아버지는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여인을 보게 되었는데 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어 객점에 데리고 가 보살펴 주었습니다. 며칠 만에 여인이 기운을 차리자 시아버지는 다시 길을 나섰는데 그녀는 먼발치에서 시아버지를 뒤따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갈 길로 가라고 하면서 그녀를 돌려보내려 했지만 여인은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피붙이 하나 없는 과부로 평생 허드렛 일이라도 하면서 목숨을 살려준 은혜를 갚겠다고 하였고 시아버지는 난감했지만 여인의 사정이 딱하여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여인은 부지런히 집안일들을 찾아서 가리지 않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시간이 흐르자 며느리들은 시아버지와 그 여인이 재혼하여 더 이상 자신들 때문에 방랑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무심한 날들이 지나고 어느 날 밤 시아버지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 신령이 나타나 며느리들이 시아버지가 새 장가를 들어 아들 셋을 보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하니 그 깊은 정성에 보답할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가까운 인연을 맞아들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연이어 같은 꿈을 꾸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동이 트기 전 며느리들의 집에 몰래 찾아가 봤더니 꿈에서 말한 것과 같이 며느리들은 시아버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아버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왔습니다. 그제서야 시아버지는 마음을 고쳐먹고 자신이 데려온 여인을 후처로 맞이하였는데 며느리들의 간절한 바람 덕분인지 훗날 새 아들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